이거 어쩐 일이세요? 뭐를? 예? 어쩐 일로 나오셨어요? 뭐가 어쩐 일이야? 아가씨, 우리 꼬마 아가씨. 아이, 진짜. 아, 꼬마 아가씨가 둘이나 되네. 예? 여기에도 꼬마 아가씨, 저기에도 꼬마 아가씨.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낯설어져.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딘가. 우리 그러면 시장 안에서 뭐 맛있는 거 먹을까요? 여기가 어디야? 누르세요. 눌러주세요.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엘리베이터도 타보고, 승강기라고 하는 것도 타보고, 내려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닫히면 어떻게 해야 돼? 약 발라야지. 기분 좀안 좋네. 기분이 왜안 좋아, 우리 애기가? 응? 1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면 따먹어야지. 올라갑니다. 무 이거 얼마씩이에요? 뭐요? 무. 무 4개 만 원이요. 4개 만 원? 네. 아니, 두 개만 주세요, 두 두 개만. 개만요? 네. 깨끗한 걸로 주세요. 저기 아저씨고, 뭐, 텔레비 나가보신 양반이고. 예, 맞아요, 맞아요. 내가 포대 펴놨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애들이 많더만요. 예, 애들 많다고 이렇게 장에서도 대우받는. 아,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애들 쳐다보고. 예, 고맙습니다. 예. 어떤 거요? 이게 몰라. 이게 무슨 모종이에요? 이거 곰똥이에요, 사장님. 곰똥? 그러니까 배추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속이 안 차는 거? 맞죠. 속안 차는 거. 속 차는 건 없어요? 속 차는 거속안 차요, 이제 요새는. 요새 안 차. 지금은 이제 찰 수가 없어. 찰 그냥 수가 없어. 이렇게 갖고 납작하니 겉절을 내듯이 붙인 게. 그렇지. 그리고 날짜는 찰 시간도 없어. 저쪽은 지금 다 상추죠? 네. 상추는 씨를 뿌려놨으니까 그러고. 뿌려서 올라왔어요? 네, 올라왔어요. 곰똥이래요. 곰똥. 어떻게 숙주가? 그럼 우리 거보다 커. 우리 거보다 커. 저쪽에 한번 가볼까? 저쪽에. 똑같이 뭘. 응? 지금은 속찰 시간이 없대잖아. 속찰 시간 없어? 그럼 날씨가. 어? 양파. 양파를 심을까? 이쪽으로 와봐요. 이쪽으로. 우리 린이 깼어? 어? 린이 깼어요? 이거 뭐예요? 상추요. 이것도 상추? 아, 예, 다 상추. 상추 종류가 이상해. 상추가 종류가 많구나. 다 상추예요. 배추는 없어요. 아, 배추는 없어요. 배추는 없어요. 배추 사러 왔는데 철이 없어가지고 제가 철이 없어서 아직 철이 안 들어서. 농사는 철을 잘 지켜야 돼요. 눈이가 안 나왔나? 아까 수입산 능이랬어요. 아, 그래? 소주를 판매하는데 능이는 없네? 아, 쌀이는 있다. 송이 있다. 능이 있다. 근데 능이가 자잘하다. 이거 얼마, 가격이 안 나와 있네? 능이가 이건 진짜 작은 거예요. 저번에 강원도치 보니까 막 소뚜껑만 하더만. 능이 가격이 어떻게 돼요? 능이요? 이게 500g에 15예요. 500g에 15만 원? 네. 아, 제 능이 해마다 땄는데 올해는 정말 없어가지고. 지금 주천서 조금 나왔어요. 주천? 주천서, 네. 주천서 아, 나오기 주천. 시작했다고? 아, 제가 동양도 가고 뭐 저기 그 어쨌든 지난 성수산도 가고 아무튼 지난 것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네네, 거잖아요. 이제 보였어요. 아, 그럼 다음 주에는 저도 따가지고 가져오세요. 예, 가져올게요. 제가 매일 해드릴게요. 아, 예. 가정살림의 보탬이 되게 제가 다음 주에는 능이를 꼭 따가지고 매입해준다는 데가 있으니까.
그러면 배추 심는 건 포기하고 포기하고 밥이랑 오르락 뭐 무랑 아 맞아 무 사야 된다 무 사고 그 다음에 그 뭐냐 그거 한 단 살까요? 열무? 열무 말 지금 열무는 없지 저기 있어 아니 애들 무김치를 좀 알타리를 사야 총각김치를 사야 총각김치 어? 총각무 총각무? 뭐랑 가슴나 어 자기 담기 내가 담으려고 그러지 파는 어떻게 가격이 어떻게 하나? 파가 비싼데 응? 파가 비싼가? 자자자자자자자자 어? 리니? 리니? 그래요? 이 파 한 단 얼마예요? 9,000원 9,000원? 네. 파 한 단 합시다 파, 네, 파 한 단 주시고 네. 파 한 단하고? 파 한 단하고 감하고 대추하고 아니 아니 그 열무 있어요? 열무? 열무는 오늘 없는데 열무는 오늘 알타리도 없고 예 예? 아 예예예 예. 예. 애기가 몇째야? 일곱째요 일곱째 애기 누구야? 일곱째 일곱째? 예 일곱째 애기 엄마야? 네 애기 일곱째 엄마. 일곱째 예 애기 엄마 어저께 맞아요 어저께 열세 사람 13남매 엄마 나오대? 아 그래요? 돼요? 네. 이렇게 쪼개 가지고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무김치 담으면 돼요, 이렇게. 7째든가? 예, 일곱째예요, 일곱째. 예. 두사발? 아니, 한 다발만 주세요. 아, 두사발 사. 요새는 아니, 어제 김치 담근지 몰라서 한번 담아 보고. 아니, 그럼 뭐 두사발 사라고 하면 두사발. 고춧가루 넣고. 예. 그 고춧가루 넣고 저 밀가루 저 거기가 없으면 밀가루라도 좀 뿌려서 넣고 뭐. 마늘 좀 넣고 그렇게 담그니까 두다발 그러면 만 원? 예. 네. 아니 아 사 아니 누가 이렇게 추천을 하면 예, 예 알겠습니다 하고 사는 거요 아 기다 그 이거 이파리도 다 넣어요? 네 어 다 넣어야지 그 오른쪽 뒤 큰 거 주세요 오른쪽 뒤 어 그 놈 밑에 있는 게 좀 잘구만. 아, 호박은. 있어요. 자, 이제 너무 많이 산 것 같긴 한데. 그냥 담어. 안 많아. 간 쳐야 되잖아요. 예, 간 쳐야 돼. 하나 가지고 가. 아유, 안 그만. 팔려, 안 팔려. 아유, 고맙습니다. 오다 놓을까? 아,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애들 많으니까 뭐. 아유, 호박 좀 묻혀서. 네. 아유, 고맙습니다. 여기요. 딸내미? 네. 예, 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저씨 제주도 좋네. 이렇게 젊은 예쁜. 아, 딸. 아, 예, 젊어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근데, 아. 이렇게, 아저씨 보기 많아요. 아, 예, 보기 많아요. 예. 한 마리. 고맙습니다. 예.